안녕하세요. PGA 클래스의 골프 아메시다 오기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드디어 9만 명이 넘었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고, 그 흐름을 타서 또 이제 뭔가 이슈가 있어야 또 10만 명 팍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옥스윙을 본격적으로 차근차근 배울 수 있는, 굉장히 스피디하게 하루에 한 가지씩만 배울 수 있는 레슨을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옥스윙, 백스윙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제가 뭐 백이라고도 했었고 몸통 돌리기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옥스윙, 백스윙에 대해서 오늘 아주 쉽게 알려드릴 테니까 좀 크게 또 귀 쫑긋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절대 스윙 이병 풀파크. 네, 옥스윙 오리지널, 옥스윙 제대로 배우기 시간에서 좀 달라진 거. 제가 말이 좀 빨라졌고 레슨 시간도 줄어들었고 하루에 한 가지만 제시가 된다는 점, 그게 큰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뭐 디테일한 부분이 나갈 수는 있지만 그 한 가지씩만 익혀서 착착착착 제가 번호를 매긴 대로만 따라오시면 여러분들은 옥스윙을 하고 있을 겁니다. 오늘은 옥스윙, 백스윙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백스윙은요, 분명한 건 저처입니다. 오른손이 저처예요. 스몰 스윙, 미들 스윙, 빅 스윙 이걸 떠나서 그냥 저처예요. 여기에서 저처. 오른손으로 저처. 여기에서 저처할 때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이렇게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섰을 때 그냥 뒤로 젖힌다는 느낌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제가 지난 시간에 털기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털기를 들어가기 전에 일단 백스윙이 어떻게 들어간다라는 느낌을 드리는 건데요. 저는 젖히지 않고 털고 싶어 하는 분들은 이렇게 들어가도 돼요. 단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서 있을 때 뒤로 들어가는 느낌. 여기에서 위로 드는 느낌이 아니라 내 뒤로 가는 느낌이에요. 지금은 골프 가방을 칠 정도로 이렇게 들어가지만 숙이게 되면 위로 올라가죠. 여러분들이 뒤로 든다는 느낌, 정말 내 허리 벨트선에서 이렇게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들 때 실제로 보면 이렇게 나와요. 제가 지금 그렇게 든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봅니다. 공은 가운데 스퀘어 만들어 놓고 핸드 퍼스트, 그 다음 갔을 때 오른팔 팔꿈치 붙이고 백스윙은 이렇게 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볼 때 보면은, 저는 지금 허리 이 벨트선으로 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볼 때는 어때요? 이렇게 올라가죠? 사람 몸이 그래요. 여기에서는 이렇게 들었지만 이대로 숙이면 이 각도로 오는 것처럼 이렇게 돼요. 이때 중요한 부분은 오른 팔꿈치가 절대로 뒤로 밀리면 안 돼요. 오른 팔꿈치는 딱 버티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드셔야 돼요. 제가 오른 팔꿈치로 딱 버티고 누가 밀면 이걸 버틸 수 있는 자세를 꼭 취하라고 그랬거든요. 어떤 분은 여기에서 손목을 이렇게 젖혀서 들어갈 수 있지만 어떤 분은 그냥 이렇게 가도 됩니다. 왜? 털면 되니까. 그래서 스윙을 딱 해보면 약간 기울여서 본다고 그랬죠? 그리고 젖혀 털어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약간 경직된 느낌, 정적인 느낌이에요. 젖혀 털어. 이게 이제 젖혀 털어의 기술이고요. 그러니까 뭐 게리 우들랜드처럼 들어서 팍! 팍! 터는 느낌은 어떻게 되냐면, 굳이 경직된 느낌이 아니고 이렇게 머리가 기울어 있으면 어차피 백스윙은 낮게 가거든요. 쭉 뻗은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팔꿈치가 안 붙어 있으면 이런 미스할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다시 가고 흐름을 타야 되기 때문에 간 상태에서 레디하고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털어의 느낌을 지난 시간에 배웠기 때문에 백스윙을 어떻게 갈 거냐. 그래서 나는 정확히 정해진 게 좋다라는 분들은 붙은 상태에서 그대로 뒤로 거의 수평 느낌으로 젖힌다는 느낌으로 가고요. 그럼 난 약간 흐름이 좋다라는 분들은 팔꿈치가 약간 떨어져도 되는데 기울어져 있는 각도가 틀어지지 않게끔 이렇게 보내시면 돼요. 이때도 이런 느낌이지 여기서 막 이렇게 뻗는 건 아니에요. 팔꿈치가 떨어지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정타를 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적인 느낌은 젖혀 때려. 이게 약간 정적인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정적인 느낌이 뭐 아무래도 훨씬 안전합니다. 그리고 동적인 느낌은 같은 거지만 흐르죠. 움직임이 흘러요. 여기에서 움직임이 이런 식으로 흐릅니다. 그런데 이건 여러분들 특징에 따라 다르니까, 저는 사실은 초중급자는 전자 걸어놓고 하는 정적인 거, 그리고 중상급자는 약간 흐르게 치는 후자를 권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게 편한지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백스윙은 반드시 위로 드는 게 아니라 수평으로 든다는 느낌. 수평으로 든다는 느낌. 그럼 저한테 이제 그런 질문 하세요.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백스윙이 아니지 않냐? 그건 아니에요. 왜? 이렇게 해서 완전히 풀턴을 가져가고 내려올 때 다시 어깨가 내려가죠. 근데
이 옥스윙, 백스윙은 큰 스윙을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느낌이랑 똑같아요. 백스윙 올라가서 이렇게 왔을 때 이 느낌상에서 요 정도를 만들어서 때리고, 요 정도를 만들어서 때리고, 그러한 연습을 먼저 하는 거기 때문에 요 백스윙만 먼저 익혀 놓으세요. 여기에서 붙여 놓고 이렇게 해서 공을 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때 진짜 중요한 건 때릴 때, 뭐 지금은 임팩트를 하지 않았지만 임팩트 순간에 스퀘어로 때린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이미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클럽 페이스가 열립니다. 그래서 공을 칠 때는 꼭 클럽 페이스가 완전히 덮여 맞는다는 그런 느낌으로 치셔야, 그런 느낌으로 치셔야 공을 일정하게 들어오나 훅을 낼 수 있습니다. 아셨죠? 오늘은 백스윙 딱 요것만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안 가르쳐 드려요. 바람돌이 레슨이에요. 하루에 한 가지 제 선물입니다. 오늘 레슨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요.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우리 모든 골퍼들이 골프를 쉽게 치는 그날까지 옥스윙은 영원토록 계속될 겁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PGA 클래스의 오기로 했습니다. 절대!